반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료찬요 전순위 1460년 옥린 율무죽 옥린 임원 16지 보양지 서유구 19대 기초 옥린 죽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은자료일 식료찬요 원문 취소편 불통 옥린 육합 연취즉 의이 인삼합 도여소금이 자 자키족 공심식지 번역문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것을 치료하려면 옥린 육분을 갈아 즙을 내고 율무 삼업을 좁쌀과 같이 찢고 삶아 묽은 죽을 만들어 공복에 보관한다. 조리법 1. 옥린 육분을 갈아 즙을 낸다. 2. 율무 삼업을 좁쌀과 같이 찢어 삶는다. 3. 옥린 즙과 율무 좁쌀과 함께 넣고 죽을 만든다. 입니다. 운원자료 2. 임원심육지 보양지 원문 5. 치수기 면종 복창 천피불안 전동불독 수족불인 흰칠증 곤혹 동통 옥린 일양 연 이수료 치즉 의인 우합 도세 입증 내작죽 공심식지 일이부 상립효 본영문 또 다른 방법 부종을 치료하고 얼굴이 붓고 배가 팽만 해지고 숨이 차서 불안하고 몸이 돌리거나 움직이기가 힘들고 수족이 마비되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거나 통증이 있는 것을 치료한다. 산 앵두시 도냥을 갈아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율무 두옥을 오옥을 잃어 씻어 즙에 넣고 죽을 쓴다. 공복에 먹는데 하루 두 번 복용한다. 언제나 바로 효험을 본다. 조리법 산 앵두시 도냥을 갈아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율무 다섯 호흡을 잃어 씻어 즙에 넣고 죽을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